5시, 5시 뭐 이래도 5시에, 응? 5시 넘었잖아 지금. 이게 정신 빠진 거야, 정신 빠진 거야. 예? 시작 첫 회의부터, 이거 첫 회의부터.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회장님 저, 아, 요 오늘 저 회장님 그 부임하신다 해가지고 요, 이거 무슨 저 난을 준비했습니다. 아, 저 바띠막 저 어르신들 고생이길래 나 간 타단 밑강 타단 회장님 오셨다니까. 요즘은 이런 거 별로 네, 좋아하지 않네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또 뺀질뺀질. 거기 지금 회장님 기다리시는데. 회장님 요즘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시는데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그 5천 원짜리 그거에 참. 이 화분보다 이게 좋아. 그럼요. 왜냐면 이거 중국으로. 아 여기는 송대리고 넌 부시 그냥. 부시. 야 부시. 뭐 그 전에 보니까 뭐 부사장 부사장. 아, 예, 예. 사장. 아 부시.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다른 코너 하던 사람이 여기 나타나. 사람이 여기 나타나.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아. 아. 내가 요즘 그 노안이 와가지고 글 보는 걸 별로 안 좋아. 누가 책을 선물합니까? 요즘 세상에 사람 보고 아주 훌륭한 사람. 자, 우선 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예. 새롭게 회사가 결성이 됩니다. 예. 웃음 주식회사. 아, 웃음 주식회사.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 이 직책이라는 것이 한 번 주어지고 이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매주 바뀝니다. 아. 능력 위주의 회사. 야. 능력 위주의 회사. 아. 여러분들 앞으로 그 마을에 우리 회사 갔을 때 예. 그 마을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웃음 주식회사.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지금 온 곳이 어디입니까? 한남리입니다. 한남리. 예.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 맞추고 한남리 한남리인데 한남리는 발음이 잘 맞아요. 한남리. 한남리. 한남리에 대해서 제가 뿌리핀 할 테니까 잘 듣고 이따가 빨리빨리 내가 어디를 가서 이 도장을 받을 건지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 예. 자 먼저 우리 한남리는 예. 그 한라산으로 쭉 이렇게 큰 줄기가 있어. 성판악 줄기가 쭉 내려오면서 굽이굽이 흐리쳐가서 이 범춘 마을에 바로 한남리가 돼 있어. 이렇게 해서 간략적인 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찾아다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주는 이 아이디 카드 웃음 도장을 받아서 이 웃음이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할 것이다. 구호를 외치면서 힘차게 들어가십시오. 웃음은 직책이다. 하나, 둘, 셋. 웃음은 직책이다. 도장도 잘 챙길 때가. 근데 이거 도장밥이 없는 거야? 아이고 참 또 그 옛날 사람 말 힘차 또 영엔 이리 영 영 꼭 누르면 이쪽 딱 나오는 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우다 양. 아니우다 양. 이거 잘 봅세 양. 연습 그 고라주제는 건 아니 사장님이 네. 걷기를 가근의 예. 웃음은 그 사람이 자방 찍은 거정을 한 거라서 이게.
그럼 어디 가지니? 이제 말을 걸어봐게 나도. 아이 배터리 가라고 새끼. 아이 진짜. 우리 우리들이만 자이 빼불어. 잠깐만요. 그러면 MC로 치면 저보다 후배네요. MC 후배. 아이 후배는 후배인데.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인기. 아이 개인기. 나는 말이죠 어디 헛등 왔다 갔다 하는 저단 비정처럼. 항상 매번 저런 식이에요. 혼자서. 편집에 다 많이 분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고 전 조작만 많이 받으면 될까니? 부장이고 뭐고 이거 하지 마라. 나중에 사장 신부가 그네 심할 수는 아니 있더라도. 한남리 게이트볼 선수팀. 예, 예. 혹시 그 회장님은 도장 같은 거 잘 찍습니까? 나 도장 잘 못 찍는데. 그 봐, 겸이 오늘 한번 잘 찍어봅시다. 이거 별건 아닙니다만은 이 뒤에 꼭 눌러. 됐다, 됐다. 아, 이거 잘 찍었구나. 이거. 걔나. 아이고 회장님이 도장을 잘 찍는 회장님이시네. 저한테 도장을 하나만. 예. 예. 웃음 도장. 자, 제가 웃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웃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장님이. 이장님이 제 사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자, 이장님 웃으셨으니까 예. 즐거우셨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우셨죠? 도장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도장을 예쁘게 콱 찍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하하. 하하하. 아,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도장 생일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자네들이 걷지 다니면 안 될 게 닮은디. 아, 경보 닮은 아인 얼굴만 봐도 웃어보니까 100개 아니 1000개라도 봤지. 아 이거 뭐 형이 어떤 사람을 웃겨 그래 도장을 받은단 말이야 이거. 아 걱정되네. 맞아 맞아. 요즘 아이들 뭐 인 그식 뭐 그 아니 핸드폰에 딱게 초작은해. 내가 그 춤추는 거를 딱 해야 그네 초장.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거 이걸로 웃겨봐야 될게. 야, 요걸 해 그네 내가 한번 웃겨 그네 딱 오늘은 한 100개는 거뜬없이 내가 나 받을 거는 아이고 나 건디라 아이고 빨리 가야 될게 오냐 이거 갔사 됐어. 회장님 저 선물을 영 준비해 왔으라나 예. 우승팀 준우승팀 예. 저도 준우승 오늘 자 우리 회장님 오고 있지? 예. 회장님이 해설하고 방송하듯이 행해 방송. 제1회 제주 MBC 소감수답의 게이트볼 대회를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게 하시. 예. 이제 다섯 분 예. 여기도 다섯 분. 예.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팀이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선수가 좀 잘합니다. 어디가 젊은 선수고 어디가? 어디가 젊은 선수? 다 꼬치기 보이는데 어디가 뭔 수준에서 저 예 아 여기 70대 대 80대 아 거기 그 안에서도 저 장년하고 노인들과 갈리는 것과 잘난 함수다 야 한남 77 파이팅 활발하게 살아가자 한남 활발 파이팅 아 제1회 제주 MBC 소감 수답에 한남리 게이트볼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해설 겸 심판까지 봐주시게 우리 국제 심판으로 임명되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대회가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된 겁니까?
아 이거 갑자기 왔네. 예, 갑자기 소식 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예. 우리 회원님들이 이 바쁘신 가운데도 전부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대회 그 77팀과 88팀 지금 우승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77팀이 실력은 좋습니다만은 예. 88팀이 원래 팀목이 좋아서 88하니까 예, 네. 우승은 88팀으로 돌아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생각은 88팀은 88하게 또 잘해가지고 88팀이 우승할 것이다. 네, 그럼 하면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볼! 아, 1번 개팀을 통과 못했습니다. 2번! 성동과 함께 떠나는 5.16 슈터널 드라이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관광객들이 가장 또 많이 검색을 하고 또 가장 많이 오시는 드라이브 길이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5.16 숲길이라고 해요. 그만큼 진짜 예쁘고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이게 너무 이쁘다고 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장님, 우리 여기서 뭐 웃음 도장 하나 좀 찍고 가시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이거. 성판원 휴게소까지 와서. 제가 또 실제로 라디오 DJ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라디오 DJ 출신이에요. 네. DJ, Yo DJ, 뻥디스 반에. 자 이제 제 뛰는 심장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조용필의 And Bounce. 함께 해주시죠.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아이고 이 큰 길 나오면 이거 사람들 학가부 되는 신디 사람이 이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면 양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꼭 원래길 담수다 한번 나 한번 가보고다 양. 아이고 이야 이거 여기가 양 우리 사장이 그 건디 그 녹차밭 하시는데 여기 닮은 게 맛이게 이거. 이야 이거 녹차밭이 어마어마 이거 엄부랑한 게 이거 이야 야 한라산 밑에 이거 녹차밭 이거 이야 이거 어마방불로다 어마방불로야. 야, 나 이거 한번 놀아보크라이. 나 한라산까지 놀면 놀아지매 이거. 이야. 아휴, 아휴 나 이거 영어 뜬 될지 모르겠네. 야, 주님 영어지 말고. 우리 저 CF 찍게 CF. CF 찍어. 그걸로 해요. 시청률 올려야지. 이거 가지고는 시청률 안 돼.
여성 피부 미용에 좋은 녹차. 설젓된 걱정 냄수방 걱정하지 맙사. 녹차. 감기 걸렸수방 절대 걱정하지 맙사. 녹차. 어제 고기 먹은 속이 더부룩헉방 걱정하지 맙사. 녹차. 어제 술 먹은 속이 좋지 않은 꽝 걱정하지 맙사. 으아! 죽인다 죽여. 녹차. 유일한 우리 저 여성 선수 일명입니다. 아, 여성 선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잘합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게트, 네? 게트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자마자 네. 예, 세계 국제대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주장입니다. 예. 칠칠팀 주장. 칠칠팀 주장. 자, 이야! 아이고. 야, 저걸 맞춰버렸어. 88팀이 좀 화이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 또 5번 차례가 또 왔습니다, 이제. 자, 오늘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예. 예. 한번 이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하늘의 영광, 예, 예. 땅 위엔 평화. 예. 아, 오늘 대단한 우리 5번 선수의 활약을 보고 계십니다. 1번, 16, 17, 17. 7대 17, 17대 18, 10점 차이. 7위 승리입니다. 아, 77팀에서 다음 소조로 가시죠. 예, 네, 오늘.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이신 우리 주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형님들이라고 하면서 조금 봐줄 듯도 한데 아, 이것도, 봐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 이것도 어쩌지 경기니까 난 아, 스포츠니까. 네, 저, 이 우선 우승을 해고 봐야 됩니까? 우승은 해고 봐야 네, 양보는 없습니다. 양보 없다. 예, 그, 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형님들한테 예. 그, 죄송하다는 말. 아, 죄송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실력으로 이긴 거니까. 아, 당당합니다. 미안할 건 없다. 아, 뭐 정정당당히 이겼기 때문에 미안할 거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잘 하니까 이기니까 아. 좋게 생각합니다. 아, 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아, 예. 끝나기를 막걸리 한잔 예, 먹으면 웃어보면 그만이고 예, 맞지? 예. 야, 오늘은 재미 즐거웠어가. 예. 그러면 자 일단 시상식을 하게 맞죠 시상식에 예. 우승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은메달. 88팀 축하드립니다. 88 화이팅. 화이팅. 오늘 MVP. MVP는 누가 되겠습니까? MVP는 77 주장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오늘 10번 선수가 오늘의 MVP를 차지했습니다. 야, 제주도에서 이거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아, 네. MBC 거에. 예. 그 자, 오늘 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재미있었다 생각되면 찍으시고 재미없었다 하면 예. 아무거나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자 재미있으니까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12, 13, 14, 15 19장을 받았습니다! 아, 저기 저 차원지. 관광객 담다이, 좋다이. 관광객 참이니, 딱히 나 참겨.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여기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좋아한 이유를 알아지 코와 야 이제 다 알아지겠네. 뇌에다가 주스다 한 말을 양 딱 고란에 내려가면 신기맛이 아이가. 야 그런 비만 뭐 콜레스테롤 예방에 행해도 예. 우리가 이렇게 이 보통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예 예, 돼지고기. 그 먹어 난 다음에 또또한 녹차 한잔 하면은 기름기가 싹 크게 내려갑 주게. 고혈압에
이뇨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다이어트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마셔보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양 소장님 덕분에 참 차 잘 마셨습니다. 아, 경대 경은디 양 나 고를 말이 있으라기. 소장님한테 한번 재미진 춤을 한번 주고매. 방 막 점이지면 두 장을 찍고. 예. 만약에 점이지지 않으면 찍고. 안 찍고. 예. 그건 못 찍고. 점이지지 않아도 찍고. 예, 그건 안 되고 안 되고. 아니 한번 해봅서. 그냥 꼭 춤을 봐서. 아이고 그건 해합주게 당연히. 아니 검증 안행은 찍을 수가 우리 같이 차 마신 인연인도 있는데 그건. 한번 웃겨봅서 걔가들랑 한번 보게. 그냥, 한번 해봅서. 거기 중에 그냥 로봇 춤이는 게 있어. 로봇 예. 춤이는 거야. 잘난 척 그거 대켜. 에이. 아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됐어. 그만 없어 그만. 됐어. 오케이. 찍어주자. 소장님. 네. 대단한 재직군입니다. 이제 잘 되겠다 이거 소장님. 와 찍었다. 감사해. 자 이제 워밍업을 좀 했으니까 이제 인생은 파티면 여러분 다 함께 즐겨보시죠. 김현자의 노래입니다. 아모르 파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준비시죠. 렛츠고 파티. 아모르 파티 음식을 찔끔찔끔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한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큰술로. 야, 기가 막힙니다. 아, 야, 노폐물이 그냥 쫙 빠지는 그 느낌 시원합니다. 아휴, 여기 사이에서 이게 있는데, 아휴, 이거, 아, 아니 이딴 통제 살림보호법으로 딱 막아놨신 게 이건 뭐 헌신한 거라고 하신데 이거. 영영 입산 통제 시켜보면 이거 어떨 말이라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저 예 나 이거 헌신한 거는 그냥 이게 살인 숲길 가지는디 예 이거 어때 이거 무슨 딱 이거 쇠로 직랑 놔버려 가지고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국가 산림 연구 기관이라서 예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 요 도장을 하나만 딱 찍어주시면 요 안에 가서 좋은 풍경을 예. 가득 담아가지고 예.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예,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야, 난 이런 데 이거 제주도 살몽도 이거 양 한 번도 몰랐어. 그냥 나 이런 데신 줄 처음 알았어다. 이거 나 살아지켜 이거. 양 사람 삶이 이런 거 아니고. 야, 이거 산소가 이렇지고 아랑아랑을. 아이고. 이거 뭐 미세먼지 청소기 따로서. 아, 호. 나양 먹어줘.
불안함수 와. 여기 양 촬영원에 갔대는 난 우리 또리 양 이거 세카강 찍어그네 양 과정으로는 찍어그네 저 허리는 딱이 건강하면 영 세완왕 저 팬들이 영 바래저사 되니까 고마이다이 자이 가면서 카메라에 넣은 거 허영 빨리 찍어서 되는 거네. 이거 타이밍을 아이고 이거 옳지 옳지 이야 이거 헌하군 저수다 거의 이거 막 공중부양이 있는 거 있어 공중부양이 있는 거 너랍소 너랍소 이야 아이고 허나 건졌죠 허나 건졌죠 예, 아. 자, 송도국과 함께하는 제주 퀴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승 문제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진짜 막 화가 나면은 아이고, 저 삼촌 뭐뭐 낯수다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막 화가 났어요, 막. 대야! 예! 네! 용신나다! 그렇죠, 그러면 용신나다 해서 뒤끝 빼고 용신! 정답! 아무 때나 편하게 보시는데 몸빼 맞이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청자 여러분,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세계인의 밥상을 찾아서 오늘은 한남리 오늘 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동태탕을 끓여주실 한남리의 빅마마 김서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아 우리 누나였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게 재료입니까? 네, 저희들은 뭐 다른 재료 없어요. 주 재료는 동태. 동태. 동태 뭐 절단해놓은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통글로 사갖고 그냥 매일매일 손질해야 돼요. 아. 바로바로. 안 그러면 동태가 말라버리거든. 육수를 끓일 때 뭐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 비법은 모르겠고 된장하고 새우젓으로 가능해요. 네. 이게 무하고 대파, 마늘, 멸치, 다시마를 넣고 육수 넣을 때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거를 끓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뭐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동태탕 쉬워요.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텁텁한 맛이 나고 그러니까. 네. 기본만. 그럼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 여기다 끓이는 겁니까? 네, 여기다가. 자, 일단. 물을 한 주먹. 한 주. 동태를. 네, 알을 넣고. 자, 고춧가루를 한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한 큰술 반. 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넣고. 대파 넣고 숟가락 넣어야 돼요 숟가락. 이런 비법들을 그냥 막 가르쳐줘도 이거 이제 보면 전 세계인이 밥으로 이거 상관없어 마시. 상관없어 마시. 이거 본 다음에 이대 안 오면 집에서 끓여 먹으면. 그래도 50분 다 오셔야. 아. 집에서는 끓이면 또 이게 이 맛이 안 나요. 이 맛이 안 나. 이게 똑같은 재료라도 불 조절에 따라서 떨리기 때문에 이 맛이 안 날 수 있어요. 야, 이 소리가. 아. 들리십니까? 예.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부터 이 소리는 기계 소리나 과학적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국물 먹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자, 엄마 밥상이다. 네. 엄마 밥상. 아, 저는 이 깊은 맛을
이 작은 숟가락에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이 맛이야. 야. 시원한 맛. 네. 나양 오늘 여기 온 양 목표가 있어다게 다른 건 뭔딱 제껴도 양 이 산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 양 새소리여 모든 소리를 양 요걸로 해그네 딱 따그네 들려줄 거면 양 거만 있어 없어 양 이거 딱 한번 양 들어보게 눈 꼬마그네 이거 싹 들어 없어 자 새소리 형 막 이거 따지는 무사 이건 소리도 하나도 안 남시기 아 이걸 딱 따서 이거 또 먹을 건데 다시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냐 아 고만하는 소리 아까 막 소리 하행 잘 나는 기간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아.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 글자인데 그 중에서 두 글자만 제가 몸통적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여름에 특히나 많아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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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파리가 들어가요. 세 파리 아니에요. 아이. 자, 우리가 바띠 갈 때 걸어가면 아프니까 못 타요. 못 타요, 우리가 밭에 갈 때. 자전거에. 그렇지. 그럼 합치면? 자전거. 무슨 파리? 자파리! 자파리 장사! 서울 촌놈이라서 자파리가 뭔지 모르는데, 자파리가 뭔지 이 서울 촌놈한테 좀 걸어줬어요. 여기 자파리 뭔지. 네. 이걸 또 해보네.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한 번 더, 한 번 더.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아, 이게 자파리 맛이? 그럼 선물 삼촌, 선물도 자파리 해가십소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십소에. 원예이신 거? 예. 네. 누가 이거? 어. 하나 자파리 좋습니다. 할만 자파리 할 거라고. 자. 우리 엉덩이 삼촌. 오케이, 통과. 아, 이거 두 글자인데요, 삼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힌트 좀 주세요. 이거 진짜 완전히 모르겠어요. 아, 노인 회장님.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죠? 제가 하는 거. 정답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맞출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자, 절대 정답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 5, 60년대 우리 할람이 잘 못 살 때 우리가 먹던 거예요, 먹던 거. 우리가 이제 아, 저, 먹던 건데. 저 먹어요. 네. 좋다! 네? 아, 우리 삼촌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삼촌.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 자, 오늘 어떻게 삼촌들 조금 이 퀴즈, 제주 퀴즈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어떻게 재밌고 괜찮으십니까, 삼촌들? 네.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은 다 찍었죠? 예. 네. 성공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가운데 정확하게. 예, 네, 고맙습니다. 대소리 남친구. 양 새소리 따는 거는 양 이거 틀려버렸어다 이거 나라도 양 새 대신 헛구닥이 양 잘 들어옵소 예. 야, 너 잘해. 부시 저 대리요 대리. 송대리. 저쪽으로 가십서. 안 돼. 저기. 대리님. 네. 아,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이런 날도 와. 아. 또 부시 표정 보니까 좀 네, 도장을 네, 많이 네. 못 받았나봐. 아, 사장님께서. 아, 회장님. 그, 저, 호칭을 좀 통일합시다. 누구는 예. 사장님, 누구는 회장님이라는데 저는 회장입니다. 예. 저가 회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장님이라 했잖아요.
제가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아, 사장님께서. 아, 사장님께서. 자리 바꿔놨네. 자리. 아, 자리. 그 아직도 회사의 대표의 저기 저 호칭을 몰라가지고 뭐 사장님 선배님. 아, 그래서 도장을 좀 받아보니까 뭐 예. 어땠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비웃음도 많았었고 또 억지 웃음도 많았었습니다만은 최대한 진실된 웃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겨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자신 있는 모양이네. 아, 자신 있습니다. 어이구. 아하. 아하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찍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니 부시 줘봐 부시. 예, 예. 저는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돼? 아, 참 열심히 하셔야죠 그 참.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마음 쉬운 쉬운 다섯 짠. 어. 돼가지고 얼마 돼? 사진부터 문제가 돼 사진. 너무. 반대로 찍었습니다. 그... 뭐라고? 반대로 찍었습니다. 아 이거 노다상 찍었다. 이거 정신 빠져 이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앞에 사진을 붙였다는 건 이게 앞에란 뜻인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 벌써 이걸 배상 거꾸로 찍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있고. 넌 지금 이거 홀로 혼밭에 한나무 가신데 벌써 종이를 지금 혼하에 혼자. 그럼 이거. 다음 주에는 수첩을 또 사. 너냥으로 너 돈으로 사, 너 돈으로. 이런 걸 두고 전문용어로 싸매짓이다, 싸매짓. 자, 다음 우리죠. 예. 예, 강 박사. 이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에요. 아, 회장님. 박사, 벌써 죽은 게 틀리잖아. 예,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 열 거듭은 눈물이 나. 도장이 없다, 도장이 없다. 아니, 회장님, 그 걸을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 클릭수도 포함이 된다면서요. 된다고.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 어쨌든 마지막에 그 아까 그 업로드한 후에 정말 그 구독과 예, 예, 조회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우리는 휘말리지 말고 예. 정진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호 예. 외치게. 구호가 뭐라고? 웃음은 직책이다. 이거는 웃음은 우리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웃음은 인생이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빨리 하나 둘 셋. 웃음은 인생이다. 노래연주 누나는 소박사! 안녕하십니까! 이야! 소리가! 아니 여기는 네.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갑자기 네. 우와! 어, 그래. 깜짝 놀랐어. 한 번만 더 시작! 이 마을에 네. 이 공기 좋은 이 산책길이 많아서 그런가 어른들이 되게 건강하고 소리가 좋다. 자 그러면 이 공기 좋은 마을에서 좋은 공기를 이제 호흡하면서 사는 분이니까 과연 노래는 잘할 것이냐? 기가 막혀. 참가 번호 1번입니다. 우리 노인의 대표 강승만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박달기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기도 이거 민심이 맞아가 이거 봐봐 이민 이 노래 말고 다른 걸로 도전은 구하 기타 보기 하자 기타 보기 기타 보기 더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자 자 이번엔 꼭 딩동댕을 아닌데 노래는 땡이고 뭐 웃긴 거 웃긴 건 무지룩 멋지게 사는 게 건강의 비결. 이거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선한 소감 수다에 또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리 청년의 막둥이 총무현 장군입니다. 아~ 막둥이 막둥이. 몇 나이가 지금? 서른. 야, 좋을 때 서른. 계란 한 판. 어머니과. 아 어머니인데. 어머니 소라 모는 아니 어머니. 아이고. 그러면 여기 아들은 큰 아들 있고 조은 아들 있고. 아들 하나만 씨. 호나. 고아식에 또른 세 개고 아들은 호나. 아, 그럼 우위로 셋이구나. 그래 어머니, 야이 나는 막 울어질 때가 이래 없어게 왕물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아이고. 어, 이거 봉구제 이거 봉구제. 이름도 어디 포졸도 아니고 사또도 아니고. 아이고 세상. 장군이나 아버지. 아이고 맨날 보는 아들 무사 여기서 보는 반가웠고. 방송 나온다 내가 알아도 맵시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운 아들이 태어난 이름을 그냥 장군으로 누가 지었을까? 저가 지었어. 아 어머니가. 저 옛날에는 우리 저 촌에서 다 알다시피 병원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저도 우리 고모가 있는데 집에서 난. 예, 집에서 아기 낳다가 제가 기절했거든요. 아이고. 이 아들 낳고 이거 아들 낳고 기절해. 예. 어. 그래서 아기 모욕을 시키면서 너는 장군 해라. 그래서 야, 저기 장갱 가수가 안 갔으다게. 어떤 며느리 와시면 좋고가? 나는 무조건 착한 며느리. 아 착. 못생겨도 돼? 예. 며느리가 와신데 영 생겼다. 만약에 영. 아 좋아 좋아. 예. 그래서 귀하게 난 아들 이제 이렇게 크게 멋지게 잘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며느리도 보고 할 텐데. 어 이제 더 행복한 날이 이제 아들하고 많아지겠죠. 저 앞으로 우리 저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함께 행복한 날도 보내야 되는데 계획이나 바람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 뭐 동네 분들 뭐 우리 부모님 저희 누나 가족 전부 다 뭐 건강하시고 네. 또 아무 일 없이 편하게 또 인생 즐기시면서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멋진 아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장군. 노래도 참 잘하시지만 표정이 표정 이 무대 매너가 그리고 이 어, 춤도 좀더 살살 춤어 한강 줄기 그리고 막 뱅뱅 돌진 안 해서 그게 참 원래 남편은 안 오고 남편 오늘 어디 막 급하게 일 가불고 아이들은 다 키웠을 거 이제 예 다 키웠어 몇 남매 저는 아들 둘 낳고 예 며느리가 낳아준 자식은 또 다섯 손자가 다섯 오 이거 다복하시네. 우리 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또 보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나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경을 거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손자 손녀. 잘 들어라. 아, 아이고 우리 큰 장손 오수범. 아이고 언제나 듬직하고 아빠처럼 엄마처럼 듬직한 우리 손자 무럭무럭 자라고. 그렇지. 둘째. 어 둘째 우리 오수민. 오수민. 언제 봐도 그냥 할머니한테 애교만 떨고. 아. 그리고 막내 오수환. 또 우리 손자 꼭 닮았죠, 예. 예, 막내. 우리 막내가. 아, 막내가 영색이 수가. 손자가 예. 아. 예, 떡뚜껑이. 아이고 눈도 똑 닮다게. 아, 이 막 착하구나 예. 예. 착하구나. 예, 우리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이름. 진짜, 오, 이름. 오준민 우리 손자. 허금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렸네.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 귀염둥이 소녀 우리 오치민 양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손자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노래 잘 사랑을 기다리는 외로운 가슴에 이별의 반가우글라 당신과 내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봐주리라 아이고 아이고 아까 노래가 아낌없이 주리라라는 예. 노래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과연 저분은 아낌없이 줄까 아내에게 예.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주라 그러면 뭘 줄까 아내에게 뭐 하나만 줄게 뭐 있습니까 다 줘버리지 이거 방송이란 영이지 마랑 솔직히 오라버섯이 아니 솔직히 나를 주는 거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준다 아 나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예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분이에요
박수! 잘하셨어요. 우리가 저 노래 잘 넘버할 것 같게 일만 잘 넘으면 되죠. 지금도 일 냄수가? 일이라 뭐 해고점이 나고 10분 말고 그냥 아 10분 말고 네, 네.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아이고 고맙... 예, 농사 열심히 지시고 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또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공항 아버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 나오니까 좀 쑥스러워요? 떨려요. 아 떨려. 부끄럽기도 하고. 아 노래할 때는 맞어. 어우 부끄러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어요? 육지예요. 아 네. 육지.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제주도로 시집 온 거예요? 신랑 잘 만나면 뭐 어디나 안 가겠어요. 아 신랑 만나가지고. 여기가 신랑 고향. 예. 어쨌든 이렇게 네. 우리 남편 고향이라서 왔지만 말한 것처럼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늘 즐겁게 가족처럼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즐거운 무대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돈 없어도 사실 젊은이가 꿈도 있고 막 야망도 있고 막 이래서 우리가 도시로 막 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본인은 이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하니까 네. 또 보람차고 또 효도도 드리고 앞으로도 잘해드려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네. 자, 앞으로도 우리 고향을 지키는 또 멋진 청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대리 씨께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경사? 다음 달에 시집을 갑니다. 아니 뭐 여기 어머니도 왔어요, 엄마? 예, 저 여기. 예. 어디? 자, 어머니. 큰 딸? 아니요, 저 막내 딸이에요. 아, 막내 딸. 아, 아이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제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예쁘게 잘 살겠다. 아, 약속. 네, 엄마. 지금까지 말 안 듣고 속 썩인 일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정말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잘 살아야 돼요. 네. 가족계획 몇 명? 신랑 있습니까? 신랑? 네, 아, 있어요? 어디? 아니, 이 사람이 나와야지 말이야. 아주 등치도 좋고. 네. 하하. 아이고. 아, 혹시 프로포즈 했습니까? 아직 못. 아, 됐다. 야, 저 화분 같은 거 하나 가져가라. 꽃다발 같은 거. 야. 프로포즈 해야 된다 이거. 야, 꽃옷이 대신하도 이거 난이라도 야. 이거 들러. 야, 이래.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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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멘트. 네, 선택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평생 건강히 잘게 잘게 주시겠습니까? 자, 꽃다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받으면 이제 승낙하는 거죠. 자, 송진주의 선택은 자, 안 받고 있어요. 아! 아! 한번 안아주고 안아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뽀합니다. 뽀뽀해. 뽀뽀해. 아! 야. 행복하세요. 네. 네.
아이들에게 한 마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이들에게도 하고 우리 동네 그럼. 삼촌. 아 예, 그럼. 다 해, 다 해. 자.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네. 마을 임원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삼촌들도 오늘 떡도 만들고 네. 빵도 만들고 예,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오늘 하루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네. 뭐 항상 예의 바르고 인사 똑바로 하고 항상 즐겁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즐겁게. 엄마 아빠 옆에서 잘 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명옥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남리를 대표하는 아홉 분의 후보 가수를 만나봤고요. MVP 한 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남리의 그러면... 최고의 가수 MVP, MVP! 창가만호 3번 현행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마을, 행복이 예. 넘치는 마을, 웃음이 넘치는 마을 우리 한남리 앞으로도 영원히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 MVP 대신 현행자님의 앵콜곡을 큰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